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온돌 위기 긴급 기금을 지원합니다. 이 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, 생계비,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.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120여 가구에 총 7억 6천만 원을,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 사업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총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